안녕하세요. 코비스 케빈입니다. 코비뉴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도지코인을 지원 사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붕괴로 인해 많은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환경 속 지난 2일 머스크는 자신의 트윗에 도지라는 글을 남기며 지원 사격을 알렸었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면 도지코인의 가격은 최저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머스크는 13일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이점이 있다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라고 밝히며 도지코인이 장난으로 만들어졌더라도 거래에 더 적합하고 소비를 장려하는 수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투자가 열풍이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가상 자산과 실물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자 대규모 시중 여유 자금이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투자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투자자에게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투자는 게임과 투기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로 투자하는 연령대는 20, 30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현물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한 채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시장에서 부자가 되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홍이저우 앱에서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거래 방법이 어렵지 않아 앱 내 부동산 매물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한편 메타버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며 메타버스 부동산 투기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경고를 날리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캐나다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바이가 오는 1월에 리플을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바이 거래소는 현재 사용자가 토큰을 캐나다 달러와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XRP, CAD 또는 XRP, BTC 마켓이 거래 플랫폼에서 제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비트바이는 상장 폐지가 이뤄지기 전에 남은 토큰을 모두 인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상장 폐지는 온타리오 증권위원회와 국제규정기관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 밝혔는데요. 하지만 리플의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XRP를 다시 상장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코비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